자, 이렇게 실내의 공기를 청정시켜주는 공기청정기,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K입니다.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실내용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예방인데요. 작은 입자로 공기 중을 떠돌아다니는 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뿐만 아니고 신체의 여러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목이 칼칼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눈이 간지럽고 그리고 폐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쌓이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뭐 눈을 보호하는 안경 같은 것을 쓰기도 하고, 실내에서는 청소, 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까지 사용해서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켜서 공기를 청정하게 바꿔줄까요?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공기청정기는 고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필터 혹은 이온화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고체 성분을 제거해주는 구조상 스모그나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이런 오염물질은 보통의 공기청정기로는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기체로 되어 있는 오염물질들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이 대기의 오염물질들을 걸러주는 효과는 미미해요. 즉, 공기 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있는 먼지라든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공기청정기의 작동 방식과 원리를 살펴볼게요. 우선 필터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기청정기를 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공기청정기는 액체나 기체로부터 입자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고체 입자들이 필터에 걸려서 분리되는 원리인 거예요.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들이 달라지는데 미세한 입자를 여과할수록 필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를 의미해요. 필터 방식으로 먼지를 제거할 때는 보통 섬유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시고 유명하죠. 헤파 필터. 이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1회 통과시켰을 때 99.97% 이상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뿐 아니라 진드기나 곰팡이 이런 것들까지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필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 헤파 필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헤파 필터라는 것은 불규칙하게 나열된 섬유들의 배합이에요. 결국에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매우 얇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섬유 필터이기 때문에 공기 중의 입자가 이것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섬유들에 의해서 차단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차단되면서 걸리면 정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섬유에 붙잡히게 돼요. 헤파 필터는 보통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이 숫자가 필터의 등급을 나타내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효율이 높은 필터예요. 많이 사용하시는 헤파 필터의 청정기들을 보실 때 이 헤파 필터 옆에 H 옆에 써있는 숫자를 꼭 유념해서 보세요. 이게 높을수록 효율이 높은 헤파 필터란 얘기입니다. 자, 이건 여담인데 헤파 필터 외에 헤파 필터보다 더 작은 걸 거르는 필터도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울파 필터라는 것인데 이 울파 필터는 0.12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9%까지 제거할 수 있어서 반도체 연구실이나 생명공학 연구실의 클린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터의 주기적인 교체예요. 필터가 더러워지면 공기가 오히려 재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를 자주 세척해주시고 필터의 교환 주기를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다음은 정기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공기청정기를 볼게요. 이러한 공기청정기는 방전에 의한 이온화 방식을 이용해요. 자, 전극에다가 고전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극 자체 혹은 전극의 주변 기체에서 전자가 발생하게 돼요. 이 전극 주위에 플라즈마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입자에 전자가 들러붙으면 이 입자들이 마이너스전하를 띠게 돼서 반대전하가 걸려있는 집진판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걸러내는 것이 이온화 방식을 이용한 공기청정기예요. 이와 같은 이온화 방식은 공기 정화 과정에서 오존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산화물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화물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의 분해를 촉진시켜서 살균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존이랑 질소산화물도 사실은 유해물질이에요. 그래서 실내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이라든가 기침, 천식,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것이 오히려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온화 방식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자, 이렇게 실내의 공기를 청정시켜주는 공기청정기,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는 표준 사용 면적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품들 보시면 몇 평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표준 사용 면적인데, 여기 이렇게 8평이라고 써 있으면 내가 8평에서 이걸 틀면 되는가? 자, 단순히 그런 건 아니고 8평형 공기청정기를 샀을 때 가장 강한 세기로 1시간 이렇게 작동시켜야 이 8평이 청정된다는 겁니다. 자동 모드라든가 강도를 약하게 놓고 청정시킨다면 제대로 효율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우리가 정화를 하고 싶은 면적,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안방에 공기청정기 사겠다, 그러면 그 면적의 130%를 곱해요. 1.3배를 곱한 표준 사용 면적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셔야 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좀 좁으면 상관없는데, 공간이 좀 넓은 데에다가 공기청정기 하나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선풍기라든가 서큘레이터를 사용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큰 공기청정기 한 대를 그냥 한 곳에 덩그러니 넣는 것보다는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구석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중앙에 놔야지 효과를 봐요. 자, 더군다나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걱정해서 그렇다면 공기청정기를 24시간 트니까 환기는 안 시키겠다, 왜냐하면 다 청정시켜놨는데 또 먼지가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하루에 3번의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는 고체를 걸러주는 것이지 기체를 걸러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간, 막힌 공간에서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청정기만 주구장창 돌렸을 때 나중에는 두통이 생기거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중에 미세 농도가 낮은 시간을 확인해서 하루에 3번 정도, 10분 정도씩은 꼭 실내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기청정기의 원리부터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평생 동안 먹는 것의 80% 이상이 공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공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